안녕하세요. 전전표정님입니다. 오늘은 집에 마늘이 있어서 마늘로 이용해가지고 마늘 장아찌를 담으려고 합니다. 마늘 장아찌를 이제 이거는 간장을 끓여서 하면은 온 집안에 냄새가 나고 또 이게 냄새가 빠지지 않는데 끓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간장 장아찌 양념을 간장 부스를 그냥 끓이지 않고 하는 방법으로 이제 하겠습니다. 끓이면 온 집안에 냄새가 나고 또 번거롭고 또 그래서 저는 끓이지 않고 물 대신 소주를 넣어서 이거를 이제 장아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근데 끓이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제 장아찌를 담글 때 끓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부패하지 않고 이거 선투작용으로 인해서 수분과 염도로 때문입니다. 근데 이 염도 수분과 염도를 그주 원인은 재료는 식초와 설탕 때문입니다. 식초와 설탕 때문에 그거를 인전 간장으로 끓여서 수분과 염도를 빨리 날려보내기 위해서 그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또 이제 그 재료가 이제 조금 아삭한 맛이 있습니다. 아삭한 맛과 이제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서 그냥 소주를 부어서 해도 그런 가열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끓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끓이지 않는 방법으로 하고 그리고 물 대신 소주를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우선 장아찌 담글 때 재료는 설탕, 양조간장, 설탕, 식초, 소주입니다. 근데 일반 이거를 끓여서 하려고 하면은 물을 넣는데 저는 끓이지 않고 그냥 물 대신 소주를 넣습니다. 소주를 넣어도 가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끓인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이 소주가 이제 소독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괜찮습니다.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건 간장 1, 설탕 1, 비율은 1대1로 합니다. 간장 1, 설탕 1, 식초 1, 소주 1. 저는 이제 소주 대신 물 대신 소주를 넣은 겁니다.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제 800g 기준으로 잡았습니다. 저는 이제 800g씩 해가지고 할 겁니다. 이거를 집에다 끓이면은 번거롭고 또 냄새도 나고 집안에 또이 냄새가 돼가지고 또한 2, 3일 정도는 막 빠지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까? 이렇게 끓이지 않고도 가열 효과를 내기 때문에 소주가 끓인 것처럼 맛이 똑같이 아삭한 맛과 식감을 낼수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요거를 유튜브로 제공하는 걸 시청하시고 그냥 물 대신 소주를 넣으시면 됩니다. 또 이제 이거를 끓여서 하면은 또 이제 한 2, 3일 한 2주 정도 있다가 또 다시를 이거를 끓여서 또 다시 또 간장을 또 부어야 됩니다. 또 그러면은 또 번거로운데 물 대신 이렇게 소주를 넣어가지고 그냥 하면은
2주일 있다가 이거를 끓이지 않고 그냥 해도 한 1년 정도까지는 이거를 장아찌로 먹을 수 있으니까 또 다 먹고선 이렇게 장아찌를 또 다 먹고선 간장이 나오면은 그거로 또 이제 다시 이제 또 이제 또 다른 장아찌를 이제 넣어가지고 장아찌를 하면 됩니다. 요 간장 장아찌 이 간장 갖고 이 장아찌 간장 갖고 간장 소스하고 물하고 1대1로 넣어가지고 간장국수를 해 먹어도 됩니다. 간장국수. 요걸 그냥 이렇게 간장 장아찌 간장으로 그냥 하면은 이게 너무 짜기 때문에 간장 장아찌 그 소스가에다 물을 1대1로 간장 소스와 물과 1대1로 해가지고 비율을 맞춰가지고 간장국수 해 먹을 때 그거를 이렇게 활용해도 괜찮습니다. 저도 그렇게 해서 그냥 가끔씩 해 먹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다 재료를 넣었으면은 이제 설탕을 녹이기 위해서 그냥 거품기가 있으면은 거품이나 죽어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탕이 완전 다 녹을 때까지 이거를 풀어줍니다. 다 풀어줬으면은 요거를 이제 유리그릇에 아니면 이제 그릇에다가 마늘을 담겠습니다. 요거는 이제 어제 이제 시골에서 마늘을 보내주신 건데 요거는 이제 집에서 어제 다 까가지고 이제 약간 이렇게 마늘 이제 그 매운맛을 가랑치우게 해서 이제 물에다가 이제 어제 담궈놓아서 이제 물기를 뺀 겁니다. 마늘을 이렇게 부은 다음에 장아찌 간장을 여기다 붓겠습니다. 너무 부은 것 같습니다.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이상으로 집에서 끓이지 않고 장아찌를 만들어 봤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